문재인 정권의 3년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안보와 경제, 민생과 안전이 잘 지켜졌다면 김현미 장관의 아바타로 내려꽂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이번에 또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3년의 염증을 느낀 국민은 반드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낙하산 후보, 가짜 일산 시민,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도 떨어뜨릴 것입니다. 저는 전과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부정과 비리, 불법과 파행이 고양시에 판을 쳤고 시민들의 저항은 무차별 고소고발로 위협당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적회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함께 저 조대원 다섯 번 고소당하며 죽기로 싸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감시하는 시장을 향해 독재자라고 얘기했다고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싸움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권뿐만 아니라 당내의 구태, 퇴행과도 늘 맞서 싸웠습니다. 작년 전당대회 때 소수의 목소리가 우리 당 다수를 침묵시키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무질서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당대회장을 장악하고 막 나가려는 일부 태극기 부대를 향해 김진태 데리고 우리 당을 나가라. 당신들은 우리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 친박 팔적을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상식이다. 이렇게 일갈하여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어떠한 박해와 불이익이 주어져도 저 조대원이 목숨 걸고 걸어가야 할 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다 국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4년마다 물갈이다, 인적쇄신이다 이 난리를 치는데도 왜 우리 정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진영에 사로잡힌 정치로 국민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만 보고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진영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막말을 해도 악다구니를 쳐도 칭찬받고 출세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권력에 맛을 본 정치인에게 신이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말 저 말 바꿔야 하고 이 줄 저 줄 갈아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 정치 철세를 국민이 혐오하며 단죄하는 것입니까? 자기 당과 동료를 배신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국민과 지역 주민도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가려내지 못하는 각 당의 공천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미래통합당은 김연아 비례대표 의원 같은 사람을 마땅히 현역 50%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놈이 그놈이라며 정치를 싸잡아 욕하고 말면 안 됩니다. 옥석열 가려내는지 국민의 경각심도 절실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른 말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국민이 찾아내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내부에서 쓴소리 한마디라도 했던 용기 있는 민주당 인사들도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고향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 조대원 우리 당에 15년 몸담으면서 한 번도 당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보수가 바로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평안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 뜻을 저버렸을 때는 우리 당을 향해서도 주저없는 비판과 쓴소리를 했습니다. 너는 목이 두 개냐? 당협위원장 잘리고 싶냐? 공천 신경 안 쓰느냐? 지난 2년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바른 길을 가는 정치인을
정당과 기득권에서는 박해하고 불이익을 줘도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민께 반드시 정치를 바꾸고 고향시를 바꾸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앞길을 보려거든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 조대원 얄팍한 이익을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힘센 권력자에게 귓속말하는 사진을 자랑스럽게 동료에게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 해주겠다 저것 해주겠다 낯빛을 바꿔가며 지역 주민들에게 값싼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 우리에게도 저런 정직한 정치인, 상식적인 정치인, 인간적인 정치인 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